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시장 어제와 오늘은 KF투자증권 최영기 연구위원과 오늘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일단 뉴욕 시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빅테크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3% 넘게 상승하는 등 좀 상승세로 전반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은 그 빅테크,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그 OTT 시장 쪽에 뭐 가입자 수 감소, 뭐 실적 가이던스 하향 이런 것 등에서 상당히 초반에는 좀 실적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뭐 메타 플랫폼스라든가 퀄컴 같은 기술주 다른 기타 기술주들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미국이 S&P 500 기준으로 이제 한 50% 정도 좀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75%, 한 80% 가깝게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이제 실적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점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.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제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년 만에 다시 이제 역성장을 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좀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 경기 침체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내용을 보면 뭐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교적 좀 견조하게 나왔고 결국에는 뭐 공급망 접목 현상,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, 뭐 구인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이제 크게 줄어든 점, 그리고 수출보다 이제 수입 이 뭐 가격이라든가 물량 측면에서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역 적자가 낮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상 1분기 GDP 성장률을 끌어내렸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게 그 계속 지속성을 갖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향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거나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줄어든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아마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또 일각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경기의 어떤 하강 리스크가 어쨌든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미 연준이 5월에는 뭐 50BP와 같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경기를 고려하는 통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겠냐라는 일종의 좀 기대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뭐 좋은 뭐 흐름 반등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뭐 국내 증시는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환율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반등의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좀 여전히 그 실적 시즌에 따른 어떤 그 기업 실적에 따라서 계속적인 어떤 개별 종목 정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시장 대비책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